사이언스 캠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파트 4 식품 미생물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곰팡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곰팡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곰팡이는 주로 포자에 의해서 번식을 하죠. 맞는 설명. 곰팡이는 포자, 효모는 주로 출하법으로 번식을 합니다. 곰팡이 포자는 유성 포자와 무성 포자가 있죠. 포자죠. 정답은 맞고, 3번 곰팡이 유성 포자에는 포자낭 포자, 분생 포자, 후막 포자, 분열자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성 포자의 종류죠. 그럼 유성 포자엔 뭐가 있나요? 유성 포자엔 난 포자, 접합 포자, 담자 포자, 잔항 포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포자는 적당한 환경에서 발아해서 균사로 성장하고 균사체를 형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증식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세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온성 세균은 저온에서 자라는 세균이겠죠. 최적 발육 온도가 낮은 온도 12에서 18도씨, 또 0도씨 이하에서 자라는 균을 말합니다. 맞는 설명. 클로스트리디움은 저온성 세균들이 아니죠. 저온성 세균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여시니아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온성 세균은 45도씨 이상에 잘 자라고 최적 발육 온도가 55에서 65도씨인 균을 말하고요. 이러한 고온성 세균의 대표적인 예로 바실러스, 스테아로, 서모필러스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미생물의 생육 최저 수분해성도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가장 높은 건 뭐죠? 세균. 대략 어느 정도로 되죠? 0.9 정도 되고 곰팡이는 그 다음에는 효모죠. 0.88. 곰팡이는 이거보다 낮은 수분해성도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대략 0.80 정도에 자랄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거부터 순서대로 하면 세균과 효모, 곰팡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광합성 무기영양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토리토트로프 또는 포토리토트로픽 오토트로프라고 불리우는 건데 일단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요. 그리고 CO2에서 탄소원을 얻는 특징이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에너지원은 빛으로부터 얻죠. 포토기 때문에 맞고 탄소원을 이산화탄소로부터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입니다. 만약에 유기물로 붙으면 오토가 아니고 헤테로가 될 거예요. 녹색 황세균이나 홍색 황세균이 이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고 모두 호기성균 아니고요. 대부분 혐기성균이고 일부가 호기성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락타아제를 생산하는 균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락타아제는 어떤 거죠? 락토오즈.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생산하는 균은 유당을 발효하는 능력이 있겠죠. 이렇게 유당을 발효할 수 있는 균으로는 1번에 나와 있는 캔디다종, 그리고 2번, 3번에 나와 있는 균주들이 유당을 발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는 뭐와 관련된 균주예요? 맥주 발효. 그 중에서도 맥주의 상면 발효. 영국식 맥주죠. 맥주의 상면 발효와 관련 있는 균주입니다. 정답은 4번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다량의 리보존, 폴리인산, 글루코겐 등의 해당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세포 안에서 리보존은 어디 들어있죠? 네 가지 중에 세포질에 들어있습니다. 세포질 중에서도 어디 들어있어요? 세포질 안에 조면소포체라는 게 있죠. 이 조면소포체 안에는 아니고 조면소포체 면에 부착되어 있는 게 리보존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4번 세포줄이고 리보존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단백질 합성하는 기구였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출까지 바이러스의 증식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박테리오 파지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머리 부분에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고 캡시드라고 하는 게 싸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더큰 박테리아를 우선은 부착을 합니다. 요 발처럼 생긴 거를 통해서 부착이 1단계. 부착을 하게 되면 요 안쪽에 있는 RNA 또는 DNA를 호스트 안으로 주입을 하게 되겠죠. 주입을 한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많이 증폭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부착, 그 다음에 주입을 시키고 핵산을 복제해요. 이렇게 다
핵산을 복제했으면 다시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그냥 빠져나올 수 없어요. 껍데기를 합성해야겠죠? 외투를 합성합니다. 외투를 또 합성을 해요. 담배 외투를 합성하고 이걸 조립해서 완전체가 돼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이러스의 증식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호스트에 어떻게 들어가서 증식되고 빠져나오는지를 단계별로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효모 중 삼막 효모라고 알려져 있는 피치아 속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피치아 속은 김치나 양주물 표면에서 증식하는 대표적인 삼막 효소죠. 이 피키아 속하고 하나 더 있는 게 뭐였어요? 한센올라 속이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피키아 속은 질산염을 자화하지 않죠. 한센올라 속은 질산염을 자화했어요. 이런 특징이 있었고, 다극출하에 의해서 증식하고 생육 조건에 따라서 위균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인데 알코올 생성능이 강한 게 아니죠. 알코올을 소모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빵이나 육류, 우유 등을 붉게 변화시킨대요. 이걸 적변이라고 부릅니다. 왜 적변시키냐면 적색 색소를 만들어내죠. 적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균 뭐 있어요? 이번에 나와 있는 세라티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세라티아가 적색 색소를 만들어서 특히 우유를 붉게 변화시키는, 적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효모의 세포벽을 분석하였을 때 가장 많이 검출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효모의 세포벽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물어보는 거죠. 효모의 세포벽은 글루칸하고 주로 맛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글루칸하고 맛난 중에 답을 고르면 되는데 네 가지 중에 있는 건 뭐예요? 맛난이겠습니다. 정답은 1번. 더불어서 효모의 세포벽은 맛난뿐만 아니고 글루칸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효모의 제1 발효 형식에서 에틸 알코올 이외에 생성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제1 발효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혐기적 발효가 있고요. 호기적 발효가 있어요. 혐기적 발효의 경우엔 알코올하고 CO2를 내고요. 호기적 발효의 경우엔 물하고 CO2를 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뭐예요? 에틸 알코올. 알코올 외에 생성하는 건 CO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쉬웠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미생물이 특징적으로 가지는 생육 특성을 지시약으로 확인하는데요. 검출할 수 있는 배지는 여러분 아마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랐을 거예요. 선택 배지 아니면 분별 배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선택 배지는 특정한 미생물만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듯이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거고, 분별 배지는 여러 미생물이 자랄 수 있지만 이 미생물 중에 우리가 원하는 미생물이 특정한 색을 띠게 해서 확인하는 게 바로 분별 배지입니다. 따라서 보기의 설명과 더 맞는 거는 두 가지 중에 분별 배지가 되겠습니다. 지시약을 통해서 검출할 수 있는 배지는 선택 분별 배지 중에 분별 배지가 되겠습니다. 잘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발효 과정 중에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네 가지 발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번, 2번의 호박산 발효, 3번의 구연산 발효, 4번의 글루탐산 발효는 모두 산소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젖산 발효의 경우엔 산소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발효가 무산소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젖산 발효는 산소의 공급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산소 존재하에서 사멸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바실러스 속은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으로 알려져 있고, 이번에 나와 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 뭐예요? 편성 혐기성입니다. 편성 혐기성이란 건 산소가 있는 환경을 싫어하는 거죠. 산소 존재하에서 사멸되는 미생물은 유산균 중에 하나입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곤충이나 곤충의 번데기에 기생하는 동충하추균을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동충하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동충하추균에 해당되는 건 4번입니다. 4번인데, 오타가 난것 같아요. 코디셉스 속입니다. 코디셉스 속이 곤충이나 곤충이 번데기에 기생하는 동충하추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보기 좋게 적어드리면 코디셉스가 되겠습니다. 코디셉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추정 공정에서 글루코즈 1통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는 에탄올 수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쉽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은 각각의 분자량을 알면은 문제를 풀기가 좀 좋습니다. 글루코즈는 분자량이 어느 정도였어요? 180이었죠. 자, 이렇게 분자량을 알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가 계속 다르게 나와요. 에탄올을 구하라, 아니면 다른 물질을 구하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각각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에탄올의 분자량은 몇이에요? 46입니다. 근데 글루코오즈 하나로 에탄올 몇개 얻을 수 있어요? 두개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1톤은 1000kg. 자, 글루코오즈 하나를 썼어요. 그쵸? 180을 써서 46 곱하기 2개를 얻을 수 있대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답이 몇이 나오냐면 511 정도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관련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는지, 글루코오즈의 분자량이 몇이고 에탄올의 분자량이 몇인지, 이게 에탄올이 아니고 만약에 아세틱 액시드로 바뀐다면 또는 락틱 액시드로 바뀐다면 어떻게 값을 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미생물의 표면 구조물 중에 유전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간균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미생물 세포벽에, 그리고 세포막이 있고요, 안에. 그리고 여기에 이건 뭐예요? 플라질라 편모가 있고 여기 바깥쪽으로 섬모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필라이라고 부르는데 편모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운동성과 관련이 있죠. 미생물이 이동하는 거와 관련이 있고, 요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DNA가 있겠죠. 요 바깥쪽 세포 벽에 붙어 있는 필라이 섬모 중에서도 어떤 섬모냐면 접합성 섬모라고 부르는데, 이 필라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다른 박테리아와 접합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붙는 경우. 접합할 때 부착을 도와줘요. 서로 붙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접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에 있는 DNA 정보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럼 유전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건네개 중에 어떤 거겠어요? 편모 아니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필라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조금은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예요. 미생물의 구조 중 이렇게 편모와 섬모가 있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에만 있는 성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람 양성균은 어떤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꺼운 펩티도글라이칸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근데 이 세포벽에 음성에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게 하는 물질이 같이 들어 있어요. 자, 이건 펩티도글라이칸.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게 하는 물질이 뭐죠? 1번에 나와 있는 테이코익 액시드. 테이코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에만 있는 성분은 테이코산, 그람 음성의 세포벽에만 있는 건 리포폴리사카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람 음성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청국장제도. 청국장제조에 이용되는 고추균은 뭔가요? 고추균은 바로 바실러 섭틸러스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떤 게 주로 이용돼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나토라고 하는 균이 이용되고, 2번으로 나와 있는 캔디다의 경우엔 간장제조, 아스퍼질러스 오라이제라고 하는 곰팡이는 간장이나 또는 된장의 제조, 글루코노박터의 경우엔 아세트산 생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바실러스 서틸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버섯의 갓 부위 중 담자기. 담자기는 뭐냐면 담자균류 중에 유성생식과 관련이 있는 걸 담자기라고 불러요. 이 담자기가 버섯 중에 어느 부위에 형성이 되냐면 네 가지 중에 주름에 형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밑에 외우기 쉽게 버섯이 늙으면 주름이 생기고 여기에 포자가 생긴다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정답은 1번 담자기가 형성되는 곳은 주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2회, 2019년 8, 아, 3회네요. 2019년 3회, 2019년 8월 4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중에 식품 미생물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메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